코인. 코인 역사상 개 레전드. 스캠 코인 근황. 루나, 어? 아까 루나 얘기하던데 누가? 네, 그 루나예요. 이 루나가 뭔데? 10만원에서 10원으로 날아갔다고? 예, 종이 조각이 됐대요. 와, 2월달만 해도, 와, 이게 말이 되냐? 도지는 양반이네. 한국에서 만든 코인이야? 대표가 먹튀한 거야? 와, 불과 4일 전 12만원 하던 게 현재 시세로 50원. 중요한 건 10만원대 스테이킹 물량 30%가 아직도 안 풀렸다는 거임. 아마 일주 뒤에는 10원대 예상을 하고 곧 30, 40대 자살률이 높아질 예정이라고. 10만원대 스테이킹 하던 사람들은 10억 넣었으면 영원에 수렴할 듯. 대표가 물렸다고? 그 BJ도 한 명 뭐 저기 했다던데? 비트코인 알트코인도 대떡나겠다고? 아, 언급하지 마. 언급하지 마요. 예. 네. 외돔입니다. 이 아저씨가 저 엄청 그 성공 신화를 일으켰던 분 아니야? 이틀 전에 이제 방송 안 한다고 말씀하셨네. 이번 매매에서 손절이 나가게 되면 깔끔하게 방송과 코인 모두 적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좋았다면 좋았던 시장이었고 운도 나름대로 잘 따라줘서 여기까지 수익을 낼 수도 있었었는데요. 이번 매매가 제 금융시장의 역사의 마지막 매매였습니다. 언젠간 이 시장을 적게 되면 분명 제가 번 돈의 일부를 시장에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. 그때가 지민 것 같습니다. 시장은 분명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망할 수도 있고요. 제 운과 실력이 떨어졌던 건 작년까지였어요. 전 무식하게 방송을 그냥 잠수 탄 적은 있어도 접는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그 외 다른 비트코인 방송인들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청산을 당했다고. 오늘부터 해야 할 일. 배민 요기요 삭제. 제로콜라 먹지 말고 나랑드 1.5리터로 먹기. 주말 외출하지 말고 사놓고 안 한 스팀 게임 하기. 저녁은 지인 고구마 밭가서 가져온 고구마만 처먹기. 커피는 탕비실 맥심 카누만 일주일에 한 번씩 메가. 커피까지는 오케이. 치킨 정 먹고 싶을 때는 미니스톱 닭다리 하나까지만 오케이. 알뜰폰 반년마다 최저가로 갈아타기. 개미들은 오늘부터 해야 될 일 지참 바란다고. 테라코인은 코인 시장에서 박탈당하고 루나는
루나 시총 3위 코인. 그만큼 좀 가다가 있는 그런 코인들이었어? 메이저 코인이었어? 시총 50조, 10위 안에 드던 코인이었다고? 망했다고? 카카오톡 시가총액이 망했다고 공연된. 아 진짜? 2, 3일 전에 몇십만원에서 지금 47원이라고. 그래?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인생이 좆되는 거구나. 어떻게 보면은 김서준 대표는 사료가 지금 20억 됐다던데. 야 무섭다 무서워. 전재산 3억을 루나에 몰아넣고 여행 다녀왔어. 모든 걸 잃었다. 수정된 건 오늘 약간 돈 빼서 그런 거고 이혼 각이야. 이제 진짜 끝났나 보다 코인판이. 그럼 이제 청산당할 거는 이제 비트코인밖에 없어? 결국은 유시민 말이 맞았네. 이럴 때 사야 된다고? 많이 사라. 바로 안 봐줄게. 담배 피는 거 나면 안 돼. 아니 난 남의 불행 가지고 뭐 그렇게 뭐 내가 좋고 그런 거는 그럴 시기는 이미 지났지. 저런 걸 보면 마음이 안 좋을 거야 맞지 쿠드 형? 아니 별로 누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내가 좋고 이런 거보다는 나는 그냥 내 삶에 내 삶 말고는 관심이 없어 남한테. 어 진짜 척척이 아니라 진심으로. 어. 뭘 우참이야 진짜로. 별로 그냥 관심이 없다니까. 어. 지은 형이가 형한테 힘들 때 챙겨줘서 고맙다고 했어.
난 챙겨준 적이 없는데. 나는 현숨절한 DJ 망했다는 소리 들려올 때 웃음 참는 게 너무 웃겨 키우키우. 난 챙겨준 적이 없어. 연락 별로 안 하는데 뭔 소리야. 무튼 네. 아 우리 헬로키티님 고맙습니다. 피부 좋은 거 봐라. 피부 좋은 거 봐라. 나가던 사람 네. 방에서 스르륵 떠내려가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남의 불행을 가지고 그거를 자신의 행복의 자양분을 삼는다는 거는 그거는 난 진짜 아니라고 봐요. 예, 네. 뭘 해명해? 코인게이트 BJ들이 저런 식으로 베겨먹으려고 했던 거 아님? 저는 코인 투자 안 했어요. 제가 이제 코인 그 광고 영상을 찍은 것이 문제지. 저 투자자 명단에 없었던 거 아시잖아요. 왜 자꾸 저한테 코인 투자했다 그러세요? 그러나 그런 도의적인 책임은 있죠, 당연히. 예, 넘어가겠습니다. 예, 뭐 감스트가 울어요? 왜요? 왜 울어요? 왜 울어? 넌 지금 속으로 만세 외치고 있잖아. 왜 울어? 팬가이 고맙습니다. 자러 갈게. 유튜브에서 봐요. 타은아 고맙다. 스드 다시 보기 끊었어. 키우 키우 키우. 왜 우는지 난 모르겠는데. 난 몰라요. 제가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? 전 남의 방송을 안 봐요. 복귀하고 나서 남의 방송 1도 안 봤어요. 그 뭐 스타리그 이런 거 잘 몰라요. 예, 스토리도 모르고 저 요즘 BJ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. 예, 그 정도로 외딴 섬이랍니다. 예, 철구도 안 봐요. 손절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손절이니 뭐니라는데 진짜 남의 방송 자체를 아예 안 봐. 아예. 최근도 안 봐. K도 안 보고 뭐 세아도 안 보고 다 안 봐. 그냥 프릭샷을 켜갖고 방송 시작 버튼 누르고 방종 버튼 누르고 그 외에는 아프리카를 안 해요. 끝. 옛날에는 나이 방송 많이 봤는데 지금 안 봐요. 왜 딴 섬이 아니라 여기가 오아시스다. 안 봐. 아예 안 봐. 예. 인방길 안 봐. 진짜 안 봐. 더 재밌는 취미가 있는데 왜 보겠어? 취미 생기고 나서 안 봐. 맞아. 방송 끝나면 맨날 바이크 타고 다니고 아니면은 저 우리들의 블루스 넷플릭스 봐요. 영화 보고. 오늘은 더 배트맨 봐야지. OTT에 나왔던데. 바겔은요, 바겔. 바이크 갤러리. 대아이엠 방송 보냐고요? 안 봐요. 네. 근데 왜 울었대요? 원유비로 어제 150억 잃었대.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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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. 150억이요? 아이고. 근데 뭐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이 코인이란 걸 애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어요. 야 1억만 있으면 좋겠다. 와 5억만 있으면 좋겠다. 어느덧 8억을 내 손에 쥐었네. 오늘 외제차 계약하러 가야겠다. 차 뽑고 전셋집 얻어갖고 막 이렇게 했어. 자 여기서 또 시작이다.
그래. 내가 딱 8억에서 저기 했었지? 딱 8억만 모으자. 어? 10억이 눈앞에 있네. 몰라. 가자. 어? 12억? 미친. 실화야? 안 되겠다.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만 빡세게 해서 내 실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보자. 그래가지고 존나게 해가지고 막 30억, 50억을 축적했어. 이제는 뭔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. 전에는 쳐다도 못 보던 그런 부였는데 내 통장에 공이 8개, 9개가 찍혀있어. 이게 맞나?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서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인다고. 이제 그냥 정말 산 전상에 있는 느낌이야. 그럼 제야에 이제 남들이 코인한다 어쩐다 그러면 코웃음밖에 안 나와. 그러면서 자만하게 돼. 그러면서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나 정말 그만큼 어떤 몇백억 가지고 있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랑 연결고리가 생겨. 그러면서 그들이랑 같이 술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좋은 곳도 막 가고 그래.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. 그러면서 코인 얘기로 밤을 새요. 밤을 지세요. 좋은 거, 좋은 술, 좋은 곳, 좋은 것, 좋은 차, 뭐든지 좋은 것만 하면서.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인생에서 갈구하던 것들을, 많은 것들을 이 코인을 하면서 이뤄냈어. 그러면서 100억이 눈앞에 있어. 100억을 모았어. 여기서 손 털고 나갈 거야? 한 번쯤 또 다시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. 나랑 비슷한 어깨에 있는 사람들이랑. 넌 코인 이야기 손 털 거야? 손 털 거예요? 아 형님 손 털 것이에요? 형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? 물어보면은 야 이런 개꿀인데 왜 관둬 씨발. 야 관둘라면 너나 관둬라 이 새끼야. 아 씨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. 야 그 저기 저 헛소리 하지 말고 저 꼬냑 좀 시켜봐. 꼬냑이랑 저거 어? 저거 그 뭐냐 비싼 술 이름 응? 돈페르뇽 한 병 주문해봐라. 어? 족같은 술 하고 있어. 재수없게 이래.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뭐 어저께 날아간 거야? 그런 일이 생긴 거야. 와 이게 이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. 진짜로. 새벽에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아 여보세요. 야야 루나 봐봐 루나 빨리. 아 왜 잠깐만. 어 형 이거 어떡해. 야 일단 빼지 말고 있어봐. 빼지 말고 있어봐. 조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? 무섭다 무서워. 아,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런 걸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. 하루아침에 10원이 되는 기적. 그러면 그 새벽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야? 낮에? 저녁에? 새벽에? 어느 시간대에 갑자기 10만원에서 10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야? 천천히 떨어진 거야? 천천히? 4일 동안 계속 빠진 거야. 4일 동안? 천천히? 와... 야 이제 아프리카 코인 BJ들 어떡하냐? 그 아프리카 코인 BJ들 중에서도 큰 손이고 메이저였던 사람들 다 손 턴 거야 이번에? 레퍼럴이 뭐야? 하는 척 하는 걸 레퍼럴이라 그래?
아, 다른 사람의 거래 수수료를 자신이 먹는 거라고? 3억 투자해서 300 된 사람이 있다고? 누가? 야, 진짜 뼈 아프겠다. 그렇구만. 이게 코인판이 어떤 건지 간접적으로 느낌이 오네. 망하는 딱 그런 시기가 와버리니까. 그렇군요. 넘어갑시다. 넘어가요, 넘어가요. 형은 대출 없지? 빚은 없어요. 그래. 자, 아무튼 저 뭐야, 탑이 언급하지 마시고요. 저는 탑이 일에 관심이 없고요. 예. 그저 재방송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예. 자, 오늘 미스터리 안 하기로 했죠? 미스터리 안 할 거예요. 잠깐 소통하고 그러고 한 3시쯤에 시작합시다. 이 약빨만 가시죠? 예. 그리고 똥게임, 네, 어제 했던 게임 마무리 짓고요. 네. 그 다음에 또 다른 게임도 해야죠. 뽀또 고맙습니다. 메뉴 죽인다. 가스관 명수 덕분인가. 마녀2 개봉 나는 모르겠어. 안 볼 거야. 극장에서 보고 싶을 정도는 아니야. 그게 뭐 대단한 영화라고. 왜 이렇게 올려치게 해? 아무리 한국 영화 볼 게 없다고 할지라도. 망작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수작도 아니야.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마녀2라는 영화는 뺑반급이야. 그냥 그거지. 그 저 킬링타임용이지 뭐. 범죄도시 2는 지금 웃긴 게 그 시사회에서 1보다 훨씬 재밌다라는 얘기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어 갖고 이게 바이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. 상업영화도 상업영화 나름이야. 작가주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재밌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. 그러니까 원보다 재밌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. 형도 이제 슬슬 광고 들어올 때겠는데 안 들어와? 이상한 광고밖에 안 들어. 성인용품 뭐 AV 배우들이랑 방송하기 뭐 이상한 광고밖에 없어. 안 했어 그냥.
아이 에로배우들이랑 방송에서 뭐해. 영화계의 공식 모르냐. 소편만한 후편 없다. 오늘 왜 이렇게 타비제 언급이 많아 내 방송에서? 볼 거 없냐 니네? 왜 왔냐? 아니 뭐 똥 와봤자 뭐 300명밖에 안 왔는데 뭘 대단한 똥이 온 것 같지 얘길래. 치코형이랑 합방한다. 지금 합방 자체를 지금 뭐 안 하고 있는데 뭐. 그나저나 주영스트랑 한번 바이크 라이딩 방송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주영스트 여기 청라 살잖아. 집도 가깝고. 왜 달마다 보는데. 뭐 남편 뭐 뭔 상관이야. 뭐 이 그 그 저기 뭐야 남편 없어요. 예 남친도 없고요. 등이 시렸구나. 아니 저기 뭐야 아 어제 얘기했어. 다음에 바이크 방송이나 한번 하자고. 결혼도 안 했어. 아이 뭘 매력 있게 봐. 아이 뭐 내가 여자로 보는 줄 아나. 아이 그런 게 아니잖아. 아이 뭔 개소리야. 철기중대 유스로 들어오라고요? 유스가 뭐예요? 아 스타크래프트요. 얘기 좀 하지 마. 이 새끼 뭔 철구를 손절처럼 개소리야. 그 개소리 좀 그만들 좀 하세요. 방송 한 달 내내 보겠다. 자, 뭐 방송 비교도 그만하시고요. 아, 나 죽겠다 몸이. 아, 오늘 역대급이야. 뭐 속이 또 계속 안 좋아지고 있더라고 아까부터. 한 30분 전부터 죽어버릴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. 이거 이렇게 하자. 나 일단 약발방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하고 나 오늘 조금 조기 퇴근 좀 시켜줘. 구라가 아니라. 나 내일 병원 좀 갈게.
이게 맞는 것 같아. 아, 내가 웬만하면 약도 먹고 지금 다 했잖아.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. 이왕고 합방 어떠십니까, 형님? 아이, 재미없는 소리 하고 있어. 지금 꺼도 돼? 그러면은 저기 고맙긴 한데 괜히 나 엿 먹으러 가는 거지. 보내줘야 내일 건강하게 와주지. 와, 나 진짜 몸이 아프다. 구라가 아니라 아픈 척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하나도 나아지질 않아 지금. 나 그냥 지금 응급실 갈까? 응급실 갔다가 올릴까? 나 내가 아파서 그러는 거야. 아파서 그러는 거야. 아파서. 나 진짜 웬만하면 안 아프잖아. 그러면 내일 오전에 내가 그 병원 갔다가 그러고 저 찍어가지고 올릴게. 나 진짜 미안해. 나 체한 거 체했나? 체한 건 아닌 것 같아. 피 색깔이. 형 지어 막연아 잘 먹고 간다 봐. 야 랄프야. 네? 그 손 따는 거 갖고 와봐봐. 피 한번 내보자. 죽겠다 아주 그냥. 그것이 힘들다. 침 줘봐봐. 침 그거 손 따는 거 침 뭐라 그러지 얘들아? 뭔 침? 요것이 손다침? 예. 피레 아니? 이거 탁 박히는 거 아닌가? 빨리 줘봐. 빨리 들어있죠 이거. 줘봐. 아니 안 들어있는데요? 피 색깔 검정색이면 지금이라도 응급실 가세요. 이렇게 하면서 얘가 튀어나온 구조야. 아니 바늘이 없잖아요. 네. 바늘은 여기 바늘이 없는데 어떻게 튀어나와요? 바늘 어디 있어? 찾아볼게요. 열 손가락 다 따야 효과 있대. 야 바늘 없어. 죽겠다.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? 아니야 바늘이 안에 일도 없네. 바늘 찾았니? 바늘 보고는 그렇게 세트가 있었고 또 비자국이야. 날씨 보고 비만 잡으라 해. 귀차가 오면 체한 거야. 귀는 원래 차가워 임마. 알지도 못하면서. 야. 이거 따는 게 아무 소용 없다고 의사가 얘기했다고? 이런 방구석 함익병들을 봤나. 뭘 그렇게 아는 게 많아. 내가 느낀 건데 이게 왜 있겠어. 손 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효과 있어. 없어? 랄프야. 네? 없어? 네. 야 이거 사다 놓으면 뭐하니. 이거 침을 어디다 놓은 거니. 본 기계 외경 캡을 돌려 분리시킨다. 침 받침대 렌시 침을 꽂아 고정한다. 렌시 침을 꽂아서 꽂으라는데. 렌시 침 뭐야. 렌시 침 있어? 야 안겨 이거. 열어보 있어. 그건가 보다. 그거 맞네. 이걸 딱 뺀 다음에 렌시 침을 해갖고 분리시키래. 와 죽겠다 오늘 진짜 하루 종일. 나왔죠 바늘. 바늘이야 바늘 맞아. 이거를 피가 뻘 검은색이면은 나한테 지금 나 지금 체한 거야. 바늘 들었다. 티나 검은. 뭐 좀 이렇게 할 거 없어? 휴지 들을까요? 아니 이거 그냥 피 한번 싹 모아가지고 고무줄 피하신 거예요? 고무줄. 그냥 하세요 그냥. 그럼 네가 해줘. 제가요? 응. 제가 이런 손 따고 피 순환 여기다가 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기 위에?
위에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 저는 어릴 때 여기 있었어요. 나도 감이 나요? 아 그만 안 모아도 돼요. 근데 피가 좀 약간 색깔이 좀 그래 안 좋다니까 지금 여기 아니 거기 손톱 미치잖아. 여기 하는 건데요 여기? 여기다 하는 거야 여기 거기요? 그 손가락 좀 치워주세요 형. 다 다른데 지금 아프잖아요. 갑니다. 오씨 나온다. 꺼운피다. 야 꺼운피 나오잖아. 쟤했네. 꺼운피 나온다. 꺼잖아 이거 봐. 줘봐 일좀 해봐봐. 됐잖아요. 돼. 훔쳐. 훔쳐. 아이! 돼지피 기웃기웃. 반대 산다 한번 해보자. 또 탄다고요? 응. 체했네. 체했어. 나 지금 체했어. 어제부터 체했어. 어제부터. 반대 한번 따져. 여기? 아니 좀 밑에. 여기. 응. 여기? 살이 좀 있는 데를 해야지. 형이 그러면. 아니 내가 짜면서 어떻게 손이 두 개인데. 네가 짜줘 그러면. 제 손 따면 안 됩니다. 어디. 아 진짜 킹받는 거 알아? 아, 알았어. 하지 말라니까. 그냥 그걸 줘. 그 고무줄 같은 거를. 알았어. 비베스니 선지회장 꼭 지켜라. 식사 후 2시간 후에 누워야 돼요. 그리고 손 따는 거 의미 없어요. 플라시보 효과는. 제가 느꼈는데 무슨 소리세요? 예. 실이나 빨리 줘봐봐. 대훈아 혹시 그 아몬드 그거 뭣도 모르고 계속 주워 처먹은 거 아니지? 아니야. 내가 어제부터 그랬어 사실. 어제 방종 때부터 그랬거든? 근데 얘기를 안 했어 어제는. 그냥 다음날 좋아지겠지. 근데 구라가 아니라 오늘까지 계속 온 거야. 그리고 트름 할 때마다 무슨 음식물 썩은 냄새 올라오고. 그리고 어제 트름도 계속 했잖아요. 어제부터 계속 그랬어. 그 병원 가야 돼 나는. 좋다. 장미보다 빨간데 씨발아. 폴리시 이제 나오는 거 봐라. 이거 봐라. 야, 저 빨리 쫙. 아 진짜 짜증이 난다. 진짜 하지 마. 아니 뭘 하지 마. 아니 피나 왜 미쳐래. 왜 이래 진짜. 그래 병원 갔다가 바이크 좀 타면서 힐링하자. 비키 손님 그냥 알코올 소주 좀 주면 안 될까? 어 갖고 올게. 겁만 하고 싶기가. 네 체하면 누가 따줘? 제가 따줘. 내가 따지. 내가 따주지. 예? 자, 좀 짜. 빨리. 전 제가 따는 게 더 안 무섭더라고요. 이 검은 필 다 빼야 돼요. 아시죠? 와, 죽겠다 그냥. 와. 근데 이 휴지를 해야 되는 거 아이가? 물티슈라는 게 맞는 거야, 휴지 꺼내놓긴 했는데. 야 어지럽다 이제. 내가 이거 아픈 척 하는 거 절대 아니야 얘들아. 피는 너무 많이 뺀 거 아닙니까? 피 다 굳었다 이제. 손가락 저기... 발가락 손톱 바로 밑에 닿았다고 피 안 나오면 한 손가락에 두겠다고 뜨끈한 설탕물 먹고 어깨 좀 주물러주고 이거 다 해. 어깨 좀 주물러줘 얘들아. 여기 막 주물러드릴까? 막 밀어주면은 막 트름 끄끄 나고 하고. 그걸 왜 위로 밀어? 그치, 밑으로 밀어야 되지. 이게 다와와 살쪄서 그래. 내려가라고 하는 건데. 야 안 되겠다. 병원 가야겠다. 여러분 나 병원 갔다가 아침에 가든지 응급실 가든지 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릴게. 올리고 내일 바이크 방송 할게요. 뭐 가능하면 주영이 데리고 하고 아니면은 뭐 혼자 하는 걸로 하고. 아침에 좀 갔다 올게. 와 죽어버리겠다 진짜. 잘 샀네요 이거. 와. 아, 나 진짜 몸 안 좋아서 그래. 이거 내 좀 이해 좀 해줘. 인정해줘. 나 지금 런 때리는 거 아니야. 나 어차피 방종에도 할 것도 없어. 진짜로. 예. 소도 안 마시고. 배트맨이나 봐야겠다. 근데 아프다고 막 아이 이지랄하는 것보다
누워서 그냥 배트맨 볼 수 있는 거잖아. 어. 키고가? 뭘 키고가? 아, 방 그 응급실 가는 걸? 네. 지랄을. 낳고 가라는데요? 키고 가라고 우리끼리 놀게? 축구 언제 하는데? 다들 축구 보려고 대기하나 보다. 무슨 축구인데? 어, 근데 나 때는 히바우드가 짱이었어. 가야겠다. 나 진짜 갈게요 여러분들. 미안해 오늘 좀 일찍 가서. 어, 나 주사도 맞고 닌게르도 맞고 다 맞을게. 미안해 일찍 가서. 어우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. 미안해. 거기 응급실이죠? 트림 나오고 소화가 안 돼서요. 34살입니다. 그만해. 간다.